이건 조각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벽면을 부조로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을 이렇게 부조로 한 상태인데, 이건 귀촌했을 때그 뒤는 군부를 뗐던 벽난로예요. 내가 만든 벽난로. 그 위에 요즘은 TV가 있네요. 그리고 작품이 또 누워 있어요. 인체가 벽난로 위에. 그리고 이것은 구겨진 그 물감을 짜서 이 밑으로 흐르는 십자가 밑으로 흐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물감으로 형상한 거예요. 십자가를 뼈 모양으로 이렇게 빚은 다음에 구겨진 물감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모습이에요.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. 이건 벽난로가 귀촌 처음 했을 때 벽난로인데 그 위에다 TV가 지금 돼 있고 요새는 벽난로 떼질 않아요. 연기가 나서. 졸속으로 벽난로가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았는데 재도 많이 나서 고구마 감자를 심고 아주 잘했는데 조금 연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안 떼요. 큰 돌을 주워다가, 근데 조각 작품하고 그 위에 TV를 설치했어요. 그리고 벽에는, 뒷벽에는 내가 벽돌을 쌌는데, 지금 벽돌이 안 보이네. 여기는 이제 내 작품, 유화 작품들이 걸려있고.